아니, 상광이는 왜 도망간 거야? 그리고 지 딸도 아닌 애를 왜 데리고 가? 예나 상광이 딸이래요. 언니 괜찮아. 여기 활 지역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이렇게 턱을 살신성인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소개해드릴 곳은요, 김포의 다도 박물관이에요. 여기 오니까 어때? 네. 아, 오빠 이 김포 나 인사 받았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아니 뭐 오늘 왜 이렇게 다 태클이야? 응?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이거 알아?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걸 소개해줄 우리 담당자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아 담당자님 어디 계시나요? 오세요. 저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포 다도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안정아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그러면 좀 차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데 뭐. 아니요. 담당자님이 이렇게 저희를 딱 보잖아요. 첫 인상만으로 누가 좀 더 교양 있게 이렇게 생겼는지. 너무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셔가지고 이쪽도 이제 배우면 나중에 바뀐다는 거죠. 네. 빨리 갈까요, 선생님? 네. 가보시죠. 여기서는 차를 마실 때 필요한 도구 위주로 전시가 되어서 차를 마시려면 먼저 도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람하는 곳입니다. 방 안에서 먹는 차가 있고 밖에서 먹는 차가 있는. 이 화로 같으면 방 안에서 사용하는 불 피우는 도구이고 쪽풍로는 바깥으로 들고 나가서 사용하는 도구. 이제 이 차 중에 중국을 대표하는 게 보이차인가? 보이차.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차 이런 것도 있어요? 들으시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마셨나? 라고 또 생소할 수도 있는 그 말차였죠. 이 가루차도 고려시대에는 굉장히 성행을 했고요. 뭐 녹차처럼 이렇게 우려 마시는 차 종류들도 다양하게 마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자면 다양한 차를 즐긴 문화입니다. 저 맨날 보리차 먹거든요, 집에서.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퀴즈? 보리차가 네. 차일까요? 보리로 만든 차.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닐 것 같고. 그럼 왠지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보리는 보리라는 식물을 가지고 만든 음료의 계통이라서 이 차라는 거는 차라는 식물이 있어요. 백차와 녹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이 여섯 가지 종류예요. 나머지는 차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누가 뭐 음료수 마시면 너 그거 차 아니다? 그거 음료 혹은 대용차라고. 혹시 이규보 선생님 아세요? 아! 자산어보. 정몽주 선생님. 이런 분들이 차실을 남기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맷돌에 차를 갈아서 그 향기가 날리는 거에 대한 표현도 하시고 가루차를 즐겼다는 거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루차 먹습니다, 이제부터. 네. 아니, 미숫가루 말고, 언니. 그렇다고 그 문화가 일본 거다라고 생각하면 또 너무 우산이 되는 저 거예요. 저 가루차 진짜 일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그릇을 보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그릇들도 좀 단아하고 겸손하면서 느낌들이 깨끗한 있죠. 느낌들이 네, 자연스러움과. 그래서 이런 그릇을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저희가 또 이거 둘러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은데 네. 앉아서 토크 좀 하고 가시죠. 갑자기. 아니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계시니까 저도 어딘가서 넣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개관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200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좀 이따 다도를 할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냥 누구나 여기 박물관 오면은 저 하고 싶어요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가족 단위나 개개인일 경우에 당일날 오셨을 때 미리 오시자마자 다도 체험을 신청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체질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 뭐 어떤 차가 좋고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좀 따뜻해야 되는 사람들은
발효된 차들을 많이 마시죠. 성질이 약간 열을 많이 품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녹차 좋습니다. 요즘에 막 오마카세 이런 거 유행하는 것처럼 네. 차마카세가 유행한대요. 오, 네. 괜찮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이제 차를 계속해서 보는 거지. 맞아요. 가보셨어요, 선생님? 중국에서도 한번 가본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많이 살펴보고는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대장금처럼 차를 하는 곳이 그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게 거란에서 다방. 다방! 네. 그 오, 다방이 다방. 그렇게 귀한 장소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막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차리고. 네. 선생님 성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안. 안다방! 다방? 다방? 안다방? 네. 뭔가 굉장히 고가의 차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쉽게 접하는 티백도 있잖아요. 네. 비싼 건 어느 정도까지 비싼가요? 아마 티백 가격은 아실 거예요. 네. 천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가 있습니다. 선생님 드셔보셨어요? 억 단위의 차? 저도 아직 그 억 단위까지는 못 마셔봤지만 천 단위까지는 마셔봤습니다. 특히 이제 보이차 같은 경우 이제 발효를 시킨 차일수록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값어치가 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집에 보이차도 있고 백차 있어요, 선생님. 그것도 고급차입니다. 백차를 오래 두면 약과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거? 5년은 됐어요, 지금 집에서. 보관이 잘 안 됐다 하면 아무리 연식이 오래돼도 그건 상한 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태를 잘 점검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좀 지식을 좀 저희가 배워봤잖아요. 살짝 마셔볼까요? 그럼 이제 다도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네. 물을 3분의 2 정도 쭉 따라 보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차를 다관 속에 쏙 부어주세요. 이렇게 질러가지 않고 항상 그릇을 둘러가는 거예요. 색깔을 보면서 한 모금 드셔주세요. 근데 겨울에 여기에 오시면요, 이렇게 차 마시면 안 나가려고 하세요. 네. 몸이 따뜻하니까. 네. 겨울에 와서 한숨 때리고 가야 되나요? 언니 때리지 말자, 우리. 때리는 거 하지 말자. 조금 더 예쁜 말을 하셨으면 용어가 아름답지 못해서. 뭔가 선생님이 되게 사랑스러우셔가지고 되게 장난 걸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오늘 이렇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마무리하시죠. Nope. 다도 박물관은 2000년 5월 22일에 개관했다. 아, 연도? 다도 소해. 아니, OX 퀴즈잖아요. 어? OX야? 하나, 둘, 셋. 오! 어? 정답은 X입니다. 아, X할 걸. 아, 난 연도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 다시 동점.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지선 다형. 주로 가루차를 마시기 위해 사발향으로 만들어진 찻잔의 이름은? 이걸 안다고? 1번 다구, 2번 다완, 3번 다종, 4번 다리. 소연! 정답은 1번 다구 맞죠? 어? 소해! 2번 다완! 다완 정답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언니? 응? 완이 접시거든. 아 언니가 한자를 한자, 잘하니까. 한자를 공부한 보람이 있네. 다음 문제 주세요! 객관식입니다. 광석을 분쇄한 흙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차 주전자는 1번 자1호, 2번 자2호, 3번 자3호, 4번 자4호, 5번 자다5. 소연! 5번 자다5. 땡! 소해! 4번 자4호. 바꿀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순발력기. 잘 찍기라도 하자. 찻잎을 시루에 넣고 수증기를 익혀서 절구에 넣어서 떡처럼 찢어서 틀에 박아낸 고형차는? 아, 미안해. 맞춰도 돼? 맞출게요. 진짜? 소해! 다식! 땡입니다.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1번 세작, 2번 가루차, 3번 무작, 4번 발효차, 5번 떡차. 소연. 5번 떡차. 5번 떡차. 정답. 예! 자, 이번에 주관식입니다. 차와 관련한 예술적 기계와 공예를 뭐라고 할까요? 소해. 이거 객관식이에요? 주관식. 달에. 땡. 아, 이거 아니야? 땡땡법. 땡땡법? 달의 법. 소연. 달의 법. 땡. 소해. 닭이법? 땡.
자음 힌트 주세요. 자음 힌트. 이긋, 이응, 비읍. 소해. 다 유법? 땡. 아! 소연! 다 예법. 다 예법. 빈놈대. 예! 아니! 내가 언제 다래! 다래. 다, 예. 다 예. 예. 얘가 예. 두 목적으로 아, 얘로 예. 바뀐 거예요. 레잖아요. 예전에 예인데 레로 하는 거라고요. 내가 맞춘 거예요. 아니? 아니. 정확하게 얘 또 알고 있었으면 아 그쵸 맞아 맞아 얘라고 했겠지 맞습니다 결승전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김포시청은 김포시의 행정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포시청의 설립일은 언제일까요? 1998년 땡월 땡일 어 이거를 이거 1998년? 와 이거 솔직히 알고 있었어야 되긴 한다고 생각이 들긴 한다 그래? 김포의 홍보대사로서 오... 자 이번에는 한번 발언하면 다음 사람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1998년 7월 며칠? 25일 땡 어디가 땡이에요? 다운입니다 그럼 저죠 소해 6월 12일 다운 진짜? 1998년 4월 8일 맞지? 맞잖아 다운입니다 어디가 다운? 소해 1998년 4월 3일 잠깐만 4월 3일 안 바꿀 거죠? 안 바꿔요 다운 1998년 4월 2일 만우절 무슨 소... 김소연 4월 2일 4월 2일 4월 2일 4월 2일 바꿀게 해드릴게요 아 4월 1일일 일은 없어 4월 1일은 만우절인데 만우절을 설립으로 하면은 우리 오늘 설립했지롱 꽝이지롱 이럴 거니까 4월 2일 4월 2일 예 4월 2일 4월 2일 4월 2일 아 그만해 띵 아 뭐야 4월 1일 4월 1일 소연씨 정답은? 1998년 4월 1일 정답입니다 아 너무 아까워 쭈빼를 들어라 아니 근데 4월 1일은 절대 안 까먹겠다 나는 거기서 난 시청일 가지고 만우절을 언급하는 거 보고 너무 귀여운 거 있지 왜 근데 어? 이게 약간 언제 설립할까 했는데 4월 1일 만우절은 좀 그렇지? 하고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거지 의원님들 4월 1일은 안 됩니다 왜요? 그날은 만우절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 저번 승부에 이어서 오늘도 더 소희가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그러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김포 다도박물관에 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또 차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 여기는 차도 마실 수 있지만 뒤로 보이시죠? 풍광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또 이제 날씨가 살짝 쌀쌀해지고 있긴 하지만 낮에는 또 이렇게 햇살이 좋거든요 요맘때쯤에 딱 여기 다도박물관 오셔서 차도 한잔 드시고 햇살도 맞으시고 차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포 다도박물관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우리 폭포인 김포도 좋아요가 좀 떨어졌어요 요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안녕 설립일은 1998년 4월 1일 김포시청 사랑해요 언니 나 이거 세 줄까지는 외울 수 있어 야 세 줄이 지금 한 15줄인데 네 줄 외웠다는 뭐하는 하나도 아니었구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꽃이 되리라 애인이란 탄생의 개념이다 아주 다 잘라먹네 다 잘라먹어 사랑해요 포포인 김포